6번 문제 가도록 하겠어요. 자, 가에 들어갈 내용. 이번 거는 조금 짜증나는 문제긴 하다. 아니야. 고구려 시신으로 추정되는 뭐두 사람이, 아니, 사신으로 추정되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는, 아프리시아브 뭐 궁전, 벽화 우즈베키스탄이고요. 외국인을 닮은 원성왕릉의 뭐 문상. 이거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뭐두 사람이 그려져 있다는 거. 자, 이거 좀 짜증나는 문제이긴 한데요. 정답은 4번이에요. 4번, 고대 국가와 서역의 교류. 왜냐면 중국 당나라 왕조 때요. 당나라 시대 때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서 서역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. 그 이슬람 세력하고 바로 집결했잖아요. 그 탈라스에서 붙어서 졌지만 고선지가 졌죠. 근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는데 그 고선지 장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. 그리고 고선지가 고구려의 후예잖아. 고구려의 후예인데 이제 당나라에 가서 아예 그냥 당나라 가서 출세한 거지. 고구려의 후예였어.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할 때뭐 장정이거나 그런지 않았던 것 같고요. 나이로 봐서는. 왜냐면요,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요, 그 고선지가 활약할 때까지 약간 시간이 항상 좀 커요. 왜냐면 고선지 장군은 그 안록산에 난 그때까지 활약을 해. 자, 7번 갈게요.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에 대한 설명. 야, 저 이거 우금치 전적비, 무령왕릉, 공산성 이거 세 개만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. 여기 공주죠. 그 공주고 이 공산성이라고 여기 써져 있는 쪽이에요. 이거 그 공산성 그 앞에 그 이게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. 그거 바로 건너편이 그 공주 그 뭐냐 버스 터미널이 있는 곳이에요. 그래서 내가 알아. 자, 근데 여기 선택지가 참 가관이다. 1번 궁예가 후국으로 세운 곳이다. 2번 장보고가 청해진 설치한 곳이다. 3번 안용복이 조선의 영토로 확인받은 곳이다. 4번 백제가 한성을 함락당한 후 천도한 곳이다. 5번 위만조선의 군대가 한나라 군대와 싸운 곳이다. 정답은 4번이죠. 이것도 뭐 그냥 문제를 그냥 응? 거저 먹으라고 뭐준 거야 뭐. 애들이 시험을 너무 쉽게 할거 아니야. 저는 개인적으로요, 시험은요, 어려워야 된다는 거에 한 표를 찍어요. 문제를 잘 만든 것 같아요? 어떤 차원에서? 이거 잘 만든 거 아닌데? 그러니까, 물론, 그 공주에 대한 공주 그 지도를 딱그 보여주고, 공주 신의 지도거든요, 이게? 뭐냐, 일반 국도 23호선이, 아마 여기 공주 동쪽으로 그 외곽으로 돌아서 가고요. 호남고속도로가 그 공주 서쪽으로 그 돌아서 가거든요. 하여간. 근데 딱그 공주가 그렇게 외곽으로 딱그 들어져 있어요. 지도는 잘 만들었다고. 그리고 공주가요, 고속도로가요, 다섯 방향으로 뻗어 있어요. 일단은 그 남북 노선으로 호남고속도로가 순천에서 천안까지 그 이어지는 그 노선이 있고, 근데 이제 논산에서 천안 구간은 민자 구간이죠. 천안 논산 고속도로 주식회사. 그 회사가 공주에 있어요. 그 회사 사옥은. 그리고, 당진 영덕고속도로라고, 당진에서 출발해서 공주 쪽으로 공주 분기점으로 해서 대전의 그 유성까지 딱 이어진 다음에 다시 청주부터 상주
그리고 아직 상주에서 영덕까지가 뚫리지 않았어요. 그 노선이 하나 있고요. 저기 서천에서 공주로 이어지는 그 서해안고속도로 지선 노선이 하나 있어요. 자, 그렇고요. 8번.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. 통치체제 정비래요. 뭐 승정원 있고 의금부 있고 사헌부 있고 사관 있고 홍무관 있죠. 자, 이빈 과로 가는 의정부죠. 정답 1번. 뭐야, 이게 3점짜리야? 겁나 쉬운데? 이렇게 쉬운 게 3점짜리야? 이번에 그 한국사 출제한 분들 누구예요? 무슨 뭐냐, 약을 빨았나? 뭐이 쉽게 냈어? 뭐 학교에 압력이 있었나? 뭐 어렵게 내서 불합격자 겁나게 많아지면 뭐 욕먹을라고? 자, 9번 문제 갈게요. 가에 들어갈 내용. 자, 고려의 불교에 대한 이야기네요. 토의 주제. 여기 내용들을 보면 최태성 쌤하고 이다지 쌤 들어갔어요? 뭐냐, EBS 문제도 많이 낸다고 그 EBS 강의 나가는 선생님들을 출제위원으로 넣은 건가?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만약에 나중에 수능 출제위원으로 합숙하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? 이거 합숙해서 시험 문제 내는 거 사실 이건 좀 아니라고 봐, 내가 보기에는. 왜냐면요, 수능 출제위원이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분명히 대학 교수들이 다그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고요. 근데 문제는 그 대학 교수가 교사들보단 그 고등학교 교사들보단 좀 많아요. 아, 정의원이 아니라 검토위원? 어쨌든. 근데 수능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내야 돼, 되려면. 그래야 애들이 학원에 안 가. 자, 어쨌든 9번 문제, 선종불교에 대한 얘기죠. 근데 이 선종불교에 대한 걸 선택지가 3번밖에 없네. 진우일스님하고 불교 개혁운동. 묘청은 선종하고는 관계가 없고요. 풍수지리설지. 의천은 화엄천태종이죠. 의상 역시 화엄사상. 그 구례 화엄사. 원효는 뭐그 불교 종파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대중화였죠, 원효대사는. 10번. 가 국가의 경제정책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. 화폐박물관이네? 화폐박람회 그 매년 그 코엑스에서 하는 거 아시죠? 코엑스에서 화폐박람회 하면, 근데 사실 그거는 약간 좀 금융권 전시회예요.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폐도 나오지만 약간 금융권 전시회야. 이 국가에서는 상업화 장려에 금속 화폐를 만들었다. 하지만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다. 백성들은 금속 화폐 대신에 곡식이나 뭐배 등을 주로 사용했다. 고려 시대죠. 고려 숙종 시대 때그 뭐냐, 처음으로 의천대사의 그 뭐냐 제안으로 그 돈을 만들었죠. 돈을 만들었는데, 자, 고려 시대의 경제 정책을 찾으면 되겠어요. 자, 1번 지게발급, 2번 전시과 시행, 3번 영정법 실시, 4번 직전법 실시, 5번 호포제 시행. 정답은 2번. 고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어. 여기서 좀 혼란을 줄수 있었으려면요, 선택지 하나에 전시과를 넣고요, 다른 선택지에다가요 과전법을 시행했다고 넣으면 돼요. 왜냐면 과전법은 공양왕 때 시작됐거든. 물론 그 조선 그 뭐냐 조선의 그 관리들을 땅 주려고 그걸 토대로 만든 제도이긴 한데,
시작된 게 공양왕 시대란 말이에요. 물론 공양왕 때는 뭐냐, 사실상 이성계가 시중이었고, 뭐, 다 이미 사대부들이 좀 먹어놓긴 했지만요. 그래서 분명히 과전법은요, 고려 시대에 시작된 거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의 시스템이라고 봐야 돼요. 실질적으로는. 그래서 그 고려 말기 때부터 60만 결이 그 토지제가 조사가 됐는데 한 십몇 년 뒤인 태종 시대 때 120만 결로 늘어나. 자, 그러면 저는 이게 10분을 넘어가지고 문제를 여기서 끊도록 할게요.